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9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자, 연휴 길었는데 또 하루 이틀 근무하시고 또 쉬게 되었습니다. 매주 이랬으면 좋겠죠? 아닙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장 안 열리면 막 답답하다던데, 그죠? 자, 오늘 윈도우 드레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기 말 드레싱도 없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체크하자면요. 코스피 마이너스 0.52%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1.29% 하락. 자, 외국인이 전부 다 팼어요. 거래소에서 213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도 874억, 선물도 마이너스 1059계약. 자, 콜옵션도 던지고. 자, 기간이 거래소에서는 조금 땡겨줬고요. 선물은 조금 받쳐줬는데 오늘 장이 빠졌어요. 개인이 샀습니다. 개인이. 자, 똑같은 개인이냐? 우리도 개인이긴 하지만 똑같지 않아요. 오늘 시장 안 좋았죠? 벌었습니다. 그죠? 보험주가 강세더라고요. 야, 삼성화재 좀 아까워요. 닥터케이 옛날에 좀 매매했었던 종목인데 석유화학 강세입니다. 그죠? 자, 건설주 볼까요? 강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쌈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컷 먹고 던졌어요. 자,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양호입니다, 양호.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손실 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 올라가면 수익입니다. 자, 외국인, 오늘 좀 마이너스인데, 자, 수급만 조금 들어와주면, 여기 현재는 전일하고는 좀 들어왔는데 여기 12만 6천 건은 상당한 지지권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겁이 안 나요. 솔직히 별로 겁나는 분 계세요? 자, 현대건설 추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올랐어요. 자, 모양 여기서 들어갔어요. 적당히 들어갑니다. 위에 7만원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현대건설 막 패대기 칠 때 던져라 그랬습니까? NO! 사들어가라. 그러나 여기서 선수급은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사사사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끝내주는 거죠. 그죠? LS산전 보합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갔고요. 여기서 딱 지지될 때 지지되고 있습니다. 양봉만 하나 딱 세워주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외국인 사들어와요. 그죠? 던지면 얘들 손해봐요. 손해. 아시겠습니까? 닥터케이 기법, 무슨 기법? 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무슨 기법? 외국인 쭉 사고 있네. 겁이 안 나요. 그죠? 여기 잘 지키면 문제 없다. 양봉만 딱 박으면 그다음부터 위로 갈 수 있다. 여기 7만 6천원 것만 돌파하고 나면 8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한 번에는 못 갈지 몰라도. 오늘의 끝내준 것도 SK 이노베이션 아니겠습니까? 20만 2천원에 들어갔어요. 자, 전일 날랐어요. 다 던져라 했냐? 노우! 절반만 던져, 절반만. 그리고 여기서 가지고 있던 것도 청산하고 나머지 다 청산. 그거 다 청산하고 어디 들어간 줄 아세요? GS건설로 들어갔습니다. GS건설 사! 사자마자 2% 가까이 갔어요. 살만한 차리거든. 그죠? 양봉 딱 박았죠? 오늘 끝 아니에요.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거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닥트케이는 미리미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현대건설보다 GS건설 더 사고 싶다. 그런 말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다만 포트폴리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데 풀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건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포트폴리오 중복 안 시키려고 했는데 이거는 모양이 너무 좋아요. 외국인 그냥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싹쓸이 들어왔어요.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사한 이후에 바로 갑니다. 바로 2%. 그죠? 올려. 이리로 올라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던져라 그랬어요. 분명히 아침에.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던져. 내려갔어요. 셀트리온 30만원 깨면 무조건 던져. 밑에 축 쳐졌어요. 찔끔 땡겼지만 31만원대 던지라고 그만큼 이야기하는데 안 던졌습니까? 31만원에 던지고 적당히 버티고 있으면 되죠. 여기서 하루 수도 반다고요? 영순아 빠졌네. 어떡할래? 계속 들고 있냐? 들고 있냐? 계속 들고 있어라. 헛도 모르면서 나불나불 그리냐? 빠졌네. 어떡할 건데 이제? 오늘 끝 아닌 것 같은데?
28만 5천 원도 보이는데 어떡할래? 됐고요. 하루 뭐 수도했다고 거기서 나불나불거립니까? 큰 흐름을 볼줄 알아야죠. 여러분들 셀트리온 빠져라는 게 아닙니다. 31만 원이 저항권이라고 저항권. 여러 가지 매치 해봤을 때 31만 원권은 저항권이에요. 그럼 적당히 움봉 떨어지면 챙겨놓고 여기서 샀잖아요. 우리 서번트도 여기서 샀어요. 적당히 끊어놓고 다시 밀리면 사놓으라니까요. 28만 4천 원? 그걸 못해서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할줄 알면 끝내주는 겁니다. 왜 그냥 다 두드려 맞고 있어요. 31만 원에서 지금 29만 7천 원이면 13,000원 빠졌어요. 3% 4% 빠졌단 말입니다. 5억이면 얼만 줄 알아요? 1억이면 얼만 줄 압니까? 300이에요. 5억이면 곱하기 해보세요. 곱하기 5. 왜 토해냅니까? 그거 말하는 겁니다. 판단 여러분 하세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 SK 이노베이션 끊어먹고 바로 교체 매매 GS 건설 들어가서 바로 2% 먹어버립니다. 여기서. 아, 제가 진짜 너무 미치겠어요. 진짜. 현대건설은 뭐 어디 빠졌습니까? 사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요. 여기서 또사 그랬어. 여기서. 사자마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랑 아니야? 자랑 아니에요. 매매 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빠진 거는 뭐 내비두고 뭐 올란 것만 이야기하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75만 원에 들어가, 아, 7만 5천 원에 들어간 LS 산전 있습니다. 아이고, 400원 빠졌어, 400원. 많이 빠졌습니까? 먹은 거는 막 10%씩, 20%씩 막 먹고 하는데. 다 올라가면 제가 신이죠. 500원 빠졌어, 500원. 위에서 나중에 들어갔던 분 말고 제가 딱 애초에 드렸던 시그널은 500원에서 1000원 안쪽입니다. SK이노베이션 여기서 안 끊고 한번더 하루 더 들고 가서 완전 꼭대기에서 던져요. 거의 절반은 미리 던졌지만 그렇게 한게 잘하는 거예요. 에이,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절반 다 던지지. 신입니까? 챙겨놓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던질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고 가면 훨씬 매매가 잘 된다고요. 마지막 거는 끝까지 거의 땡겨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 이해되십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여기에 전고점 라인입니다. 그런데 양봉으로 가다가 밀리면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여기서 목표치도 슈팅 걸렸어요. 더 놨어. 목표치도. 빠집니다. 거의. 조정 받고 적당하니 다시 내려오면 또살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다. 뭐 피한다? 이렇게 갈 만큼 간 놈들 엉뽕 떨어지는 거안 보고 있는다고요. 끊어놓고 다시 산다고요, 나중에.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끝까지 뼈 끝까지 발라먹었어요. 팔아라 그랬습니다. 다 팔아. 다 팔아라 그랬어. 안 합니다. 이제 좀 이따 갈 거예요. 나중에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점심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48만 5천원이야. 이 정도 내려오면 가지고 있는 사람 실컷 그냥 못 팔고 오하고 있으면 우리는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요. 셀트리온도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 7번 눌러보십시오. 추석 체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내주는데요. 오늘 시장이 빠졌어요. 시장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우리는 손실이 없어요. 수익 나고 오히려 엎어친 거 다시 또 수익 나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용순아, 보고 있냐?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라. 열린 주댕이로 아무 말 씨부리지 말고. 어저께 오네이치 남 머시기? 야, 보고 있냐? 주댕이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SK 이노베이션 말하는 겁니까? 자스민님. 자스민님도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댓글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실 거예요? 공부하고 댓글 달고 공부하는 거 인증을 해줘야 돼요. 하시겠다. 하겠다 하면, 하겠다 하고 밑에다가 그거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메일.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시고. 하주님도 들어오실래요? 공부 좀 하시면서 초대하겠습니다. 하겠다 하고 그러면 밑에 남기세요, 두 분. 초대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보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미리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자, 새로 오신 분만 인사드릴게요. 왔는데 인사도 안 나눠주면 좀 그렇잖아요. 전 주연님 반갑습니다. 탑클래스 고생했고 나머지 다 고생하셨어요. 자, 영어 댓글 산토끼인가 모르겠는데 이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자유예요. 자, 지금 바로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셀즈의 유니선 절반 매도 손실이 크다. 그냥 물타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행복권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그 예를 제가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세율 있습니다. 서율. 하이닉스 연락에 물려 있었고 카페 24 물려 있었어요. 그거 팔아. 그리고 GS 건설 드랍. 팔은 건다 빠지고요. 산 거는 바로 2% 갔어요. 조금 위에서 샀기 때문에 본인은 2%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빠지는 거 들고 있어 봐야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빠지는 거에 대해 미련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닥터 K가 친이라면 너무 좀 그런데, 세율님이 너무 공부 열심히 해. 집에다가 벽에 다 붙여놨어. 제가 날려드렸던 차트. 너무 멋있어서,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제가 집중 케어합니다. 열심히 한 사람 제가 집중해요. 공부를 하는데 하도 안 하고, 뭐, 보이도 안 하는데 미친다고 제가, 그럽니까? 말이 좀 세긴 셉니다. 벽에다 다 붙이라니까 다 붙였어요. 벽에다가. 부엌에서 설거지 하면서 보니까 팁, 보면서 하니까 좋네요. 박스권이 어떻게 되죠? 박스권 딱 해주니까 이것도 붙여놓겠습니다. 곳곳에 자기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실패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실패할 것 같아요?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성공 안 하면 누가 성공합니까? 우주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고 빠르고 차이가 있겠죠. 좀 둔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둔하다는 게 아니라 때가 안 맞다든지 성공해요. 같이 성공할 겁니다. 저도 세유라고 같이 그리고 같이 열심히 하는 우리 팀원들하고 하주님도 받아 적을게요. 저 위에 자스민님은 진 다음에 0이죠. 0. 김여사님 알고 있어요. 자, 다들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일봉상 고점 추세선 치고 내려오길래 시장상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매수하길래 쌈바 남은 거다 매도했습니다. 시장 분석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쌈바 남은 거다 던져야 돼요. 먹을 만큼 먹었어. 괜찮아요. 바쁜 거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잖아, 바쁜데. 고맙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요. 왜? 그래야 시너지가 있거든. 옆에서 으쌰으쌰으쌰 하는데, 아, 진짜 짜증나네. 하면 뭐 해? 뭐 되는 것도 없는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예, 그래요. 같이 해봐요. 오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될것 같아. 좀 힘들어 하면, 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유튜브 아이디 바꾼 거좀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제가 흥분했어요. 공부는 안할 수가 없어요. 공부는 안할수 없습니다. 전부 다잘 가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장 날란 줄 아세요? 아니에요. 던진 거는 빠지고요. 쌈바 던지라 그랬고 셀트리온 빠졌어요. 여러분들 던지라는 건 빠지고요. 사라는 건 올라갑니다. 자, 호텔 신라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물어봐서 한 거지 제가 포트로 제가 직접적으로 편입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패스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5분의 1 나눠서 사라 그랬어요. 체크는 할 겁니다. 너는 두죠. 일단은. 너는 둡니다. 이것도 크게 밀린 건 없어요. 5분의 1 나눠서 사라 했어요. 왜? 왜? 좋긴 한데 고점 부위거든요. 그래서 5분의 1
5분의 1씩 나눠서 하랬습니다. 그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올라가면 또 추가, 내려가도 적당히 추가, 다섯 번 나눠서 하랬어요. 자, 뭐 때문에 좀 주저했는가? 이해되시죠? 여기 돌파하고 좋은데, 어저께 샀어야 돼, 어저께. 근데 위에서 꼭다리입니다. 그래서 5분의 1 사라 했어요. 질러버려, 다 사! 이렇게 안 했어요.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체크할 겁니다. 이 SK 이노베이션 끝까지 들고 가가지고 끊어먹었어요. 현대차 걱정이 1도 안 돼요, 1도. 부러질 겁니다. 현대건설, 사 하니까 올라가요. 이거 끝 아니라고요. GS건설도 필딱 받았어요, 이거. 아마도 건설주가 윈도 드레싱 있는가 봅니다. 그죠? 끝까지 일단 땡기면서 끝냈어, 건설주. 이두 개가 해필 끌어 땡기죠? 해필 끌어 땡겨요. 그죠? 건설주, 우리 지우 선수가, 쌤, 건설주 포트폴리오 너무 치중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두 개니까. 올라갔어요. 상관없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세율, 하이닉스 들고 있었어. 여기서 샀어. 연락이 물렸어. 여기. 사는 자리 맞아요? 세율, 이제 지금 같으면 사겠어요? 자, 이거 벽에 붙여놔. 요. 벽에 붙여놔. 요. 최고 잘 보이는데 붙여놔. 최고 좋아하는 피규어 옆에 붙여놔. 요. 왜? 사면 안 되는 자리 샀어. 닥터K 최근에 SK 하이닉스 사라고 말이나 합디까? 이게 다 저항이에요. 이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많은, 복 많은 김여사님이 여기서 살까요? No 그랬어요, No. 맞죠? 저다 기억해요. 왜? 양봉 썼다고 산다고요? 이 앞에 연락이 밀린 거안 보이세요? 저는 안 삽니다. 올라가대요. 올라가는 것 같다. 저는 여기 위에 올라타고 나면, 추세 돌파하고 나면 삽니다. 하고 난 다음에 쭉 빠졌어. 그죠? 사는 자리 아닙니다. 앞전상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팔아 하고 난 이후에 더 빠졌어요. 분봉 보면 돼, 분봉. 그죠? 쭉더 빠졌어. 현대건설이 아니야. GS, 여기서 팔아먹고 GS건설 가가지고 여기 손실폭 막아내고 GS건설 가 먹어내고 더블로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율, 사진 찍어요. 야, 앞으로 절대 이런 데 사지 말자. 같은 그러면 SK하이닉스 언제 사라인 줄 아세요? 이거 공부돼요. 이거 찍어 놓으세요. 사진. 걸어 놔. 최고 잘 보이는데. 본인이 깨진 거니까 더 기억날 거야. 여기서 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사라 그랬어. 여기. 뭐 틀린 거 있습니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 다 깔아놓고 사. 연락이 사기 팔고 사고 팔고. 언제 끝내는가? 언제 끝내는가? 여기서 끝냅니다. 여기서. 왜? 이평선 다 깨지고 이거 한번 먹으러 들어갔어요. 지우가 먹었어. 여기서 이만큼. 끝 하고 난 다음에 쭉 빠졌어. 왜? 스트레이트로 추세 좋게 쭉 가는 거는 스트레이트 빠지면 반등 한번 나온다. 이거 기법 쓴 겁니다. 여기 이후로 사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갔었어야 돼. 안 해. 이렇게 세게 밀리면. 밑으로 역시 밀렸어.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이평선 이렇게 쭉 꺼면 여기가 저항권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사면 안 돼. 파는 자리지. 공매도 때리는 자리야. 공매도 때리는 자리.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가 눈에 보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눈에 이거 보였을 겁니다. 여기 바닥 찍고 여기 바닥 찍었네. 물론 올라가긴 올라갔어. 잘 끊어냈으면 다행이지. 그죠? 잘 끊어냈으면 다행. 우리 이거 이야기해야 되나? 대표 선수도 여기 들어왔어. 어? 좀 빠른데? 박살났어, 밑에. 여기 위에 올라타야지. 그죠? 그 대신에 여기서 시장 판단하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 끊어내고 나왔어요. 손실 없이.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들어갔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손절했어요. 모양 안 좋은데 들어가면 지 아무리 잘해도 깨지기가 더 많다, 확률이.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끊어내고 해야죠. 세율. 여기서 끊어냈어야지, 여기서. 그 다음에 빠지면 끊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끊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몰랐잖아. 이제 주식 두 달인가 밖에 안 됐다잖아요. 몰랐잖아. 이제는 안 살걸? 집에 벽에다가 크다랗게 A3로 확대해가지고 붙여놓으세요. 아, 절대 사는 자리 아니다. 여기 욕심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욕심입니다, 욕심. 그죠? 하면 안 돼요. 여기가 쌍바닥을 보이긴 하지만
안 좋아요. 그게 뭘로 안 좋다는 게 보이는 줄 아세요? 수급 개패듯이 폈어. 이거 볼랍니까? 보이십니까?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안한 이유가 있어. 기관의 우위는 개패듯이 폈어요. 닥터 K 기법 뭐라고요? 숟가락 기법 신밥이라고 엎어가지고 버리는데 그게 밥숟가락 꽂으면 곰팡이 핀 밥이 묻어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면 배탈 나요. 밥한 숟가락 먹으려다가 고슬고슬 이제 갓 지은 밥 잔치상에 올릴 밥할때 형님 한 입만 더 하면 그래 한입 먹어라 그러지. 장사 안 돼가지고 버리는 밥에다 한입더 하면 빰땡 맞아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제가 강하게 하는 이유 있습니다. 머릿속에 좀 팍팍 가슴속에 좀 팍팍 심은 옷이라고요. 잠깐만요. 종목 상담 몇개 들어오니까 제가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요. 셀즈하고 우리 마음속에 소울 프렌드 생각대로님 삼성전기 13만 8천원 이거 좀 물렸는 것 같은데 일단 보고요. 자, 또 하나 우리 세율 가지고 있었던 게 카페 24. 이거 별로예요. 처졌어요. 그죠? 가봤자 이 밀린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팔았으니까 판자리 정도에 판자리 정도. 그죠? 올라가 봐야 튕길 거예요. 튕겨 내려옵니다. 이거 위에 물론 저항은 있습니다만 양봉 예쁘게 세웠어요. 그냥 깨끗한 아래꼬리 딱 달면서 예쁜 양봉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입니까? 이게 더 높아 보입니까? 카페 24가 더 높아 보입니까? 자, GS건설이 더갈 것처럼 보인다. 1번. 아니야. 뭔 소리야. 카페 24가 훨씬 좋아 보이네.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전 댓글 위에 거좀 볼게요. 셀즈에 물려있다. 유닛은 절반 매도. 잠깐 볼게요. 셀젠 유닛은 손실 커도요. 갈놈한테 사야지. 들고 있어봤자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제가 재뿌리는 게 아니라 빠지는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상향 아니다. 던져야 돼요, 던져. 잠깐만요. 자, 산토끼까지는 좋은데, 산토끼 별론데, 솔직히. 알아서 하세요. 이제 한번 바꾸면 잘안 바뀔 거예요. 산중호글 이런 거 얼마 좋아요. 산중호글이라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산토끼 약해요. 별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바꾸라 한다고 꼭 산토끼라 바꾸라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휴, 오늘 매수 잠깐만요. 유닛은 1년 돼서 물려 있는데 셀즈에 떨어진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물 탄다. 떨어진 다음 안 좋은 건데 물 타면 그게 좋은 겁니까? 일단 챙겨볼게요. 셀즈. 자, 셀즈는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할게요. 셀즈에 나쁘진 않은데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밑으로 쳐졌죠? 여기 깨지면 안 돼요. 78,000원. 그죠? 그리고 외국계 매도 나왔어요. 별로입니다. 일단 저항에서 힘없이 밀리고 있어요. 반등 나오면 적당히 던지고 노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87,000원, 87,000원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게 지금 현재 생각이에요. 언제 이거 뛰어넘기 전까지 83,000원 들고 있을수록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강하게 단기간에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별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왜?
셀트리온 이렇게 잘갈 때, 셀젠은 밑에 빛이라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그러면 이게 잘갈것 같아요? 저는 잘안갈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어요. 은봉으로 두드려 맞고 있어요. 분석 별로 안 틀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게 안 깨져야 된댔어. 20일이. 여기 뭡니까? 힘없이 비실비실비실 되고 있잖아요. 빵! 셀트리온처럼. 빵! 뚫어야 갑니다. 비실비실비실하면 안 좋아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유니슨. 아, 이거 들고 있다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뭐 이런 거 들고 있다고요? 우 하향입니다. 밑으로 더 처졌으면 처졌지 올라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제발 이런 거좀 하지 마십시오. 1년 들고 있었다. 작년 9월에 샀단 말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끝이에요, 끝. 어디가 깨지면 안 된다. 여기 깨지면 안 된다고요. 반등 나도 다시 튕깁니다. 그게 모가지 따인 라인이라고요. 넥 라인.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여기 60일. 못 넘어가죠? 끝. 그리고 겨우 넘어왔는데, 그럼 계속 가야 돼. 못 넘어가고 결국 밀립니다. 그죠? 그게 강력한 라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거의 끝났어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삼성전기. 가격대는 살만한 가격인데 최근에 IT가 너무 안 좋아요. 삼성전자 물론 올랐습니다만 IT를 자꾸 패요. LG전자 이거는 뭐볼 것도 없고요. 밑으로 쫙 빠져 있으니까 볼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볼 것도 없어요.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진 거는 가봤자요. 가봤자 올라가면 자꾸 두드려 맞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올라가면 여기 두드려 맞고 올라가면 여기 두드려 맞고 첩첩상승입니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삼성전기 그나마 N자 목표치로 내려오고 살만한 자리에 오긴 왔어. 그런데 하, 120일에 간들간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도도 나오고 매도가 좀 나와요. 자, 오늘 아침에 저도 완벽하게 이제 용어를 정리했는데 세라믹 적충 세라믹 전지 맞을 겁니다. MLCC 이래놨더라고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적충 세라믹 전지의 2위인가 그래요. 삼성전기가.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해. 여기 단기 박스권 정도인데 조금 부담되는 자리에서 샀어요. 저점 매수이긴 한데 혹시 쳐져버리면 좀 쳐져요. 13만 3천원만 안 깨면 문제없는데 내일 잽싸게 양봉 딱 들어 올린다. 굿. 그럼 15만원까지 들고 갈수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고요. 요게 거꾸로 이제 내려옵니다. 밑으로. 그죠? 여기를 자꾸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쭉 한번 치고 나가서 올라갔잖아요. 여기 위에서 놀았어야 돼. 어디? 15만 3천 위에서 놀았어야 된다고요. 근데 또 쳐졌죠? 올라간 헤딩하고 못 넘어가잖아. 한번 정도는 반도 나올 수 있어. 한번더 깨지니까 못 넘어가고 밑으로 밀리죠. 가봤자 15만원입니다. 가봤자 15만원. 물론 작은 포인트는 아닌데, 퍼센테이지는 아닌데, 조금 애매해요. 스트레이트로 은봉 아닙니까? 스트레이트로 은봉이에요. 은봉에 기운이 강한 겁니다. 그럼 좋을까요? 은봉은 뭐예요? 밀리는 거 아닙니까? 밀리는 거. 자꾸 밀린다는 거예요. 자꾸 밀리는 거. 자, 아시겠죠?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지. 외국계 계속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월요일 날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모르겠으나 밑으로 좀 처지면 적당하니 정리하신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흥분도 했습니다. 왜 흥분했느냐? 뭔가를 여러분들께 시사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제가 바라는 대로 제가 바라는 게 뭔가? 이상한 곳에서 매수하지 말고 마이너스 됐다고 붙들고 있지 말고 그거 눈물 흘리면서 끊는 것 같았어요. 소중한 돈 아닙니까? 그죠?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난리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할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전일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손절 몇번 했어요. 밤에 야간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틀 전에도 손절 두 번인가 했고요. 어제도 손절 세 번인가 했습니다. 그래도 플러스 냅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가 보냈어요. 세율, 손절 여러 번 해도 수익 낸거 봤죠?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입니다. 딱 했더니 출력해가 책상에 붙여놓은 거예요. 회사 책상에. 와, 그 정도 열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려 적었던 거 다시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손편지, 인터넷상이지만 메모로 보냈습니다. 그죠?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꼭 성공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정적으로 한번 변해보십시오. 자, 마무리하죠. 시장이 오늘 좀 빠진 듯 했으나 사실은 빠지만 자리에서 다들 빠진 겁니다. 너무 세게 빠져서 그렇지. 뭐 0.5는 그렇게 세다고는 할수 없으나 코스닥이 좀 세게 빠졌어요. 자, 여기서 올 만큼 올랐고 여기가 목표치 인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봉으로 밀리잖아요. 이게 빠질만한 자리입니다. 빠질만한 자리.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스트레이트로 올랐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단번에 치고 가기보다는 좀 조정받는 게 이상한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 세게 밀린다는 게 문제죠. 자, 코스닥은 820, 여기 812, 아, 817, 여기 라인 만약 깨고 내려오면 조정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재빨리 반등 시도 나와야 됩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돌파했던 전고점 라인들,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죠? 여기 300, 아, 230, 2328 라인 여기는 지킬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너무 많이 던졌어요. 그죠? 그동안에 잘 오던 매수세를 한번 털어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개장했을 때 얼마나 빨리 반등 시도 놓으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행지 이어나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시고 방송 보고 계신다. 그러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있습니다. 모든 알림 설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개기면서 안 보내는 거 빼고 다 알람 가니까 방송 시청하기 좋고요. 방송 시간들 체크해 놓으십시오. 아침에 무료로 누가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자기 할일 챙겨가면서 방송 무료로 합니까? 1년 7개월 동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돈 달라고 이야기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돈 보내게 계좌 보내달라 해도 NO! 합니다. 왜? 내니눈 딱. 제가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고통받아 하는 분들한테 힘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가 제 방송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으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저, 대한민국에서 무료 최강이라고 저 자신감 있어요. 유료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무료 최강이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NS로 같이 보자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스 날려주세요. 날렸던 분들 또 날리세요. 안 친한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게. 그죠? 좋아요 반드시 좋으면 눌러주세요. 헛소리 삑삑하는 애들 있는데 입도 못 대게 좋다면 사랑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랑하세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그리고 슈퍼챗, 실시간 채팅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습니다. 누르면 공식적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슬퍼요. 아시겠죠?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자, 잠깐만요. 계속 이어나갈 텐데, 먼저, 그거부터 날릴게요. 메일부터 날립니다. 자, 두분 계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어떻게 입장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산토끼님 말고, 전하주님하고, 위에 계신 분, 자스민님.
산토끼님은 이름 바꾸고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면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름 산토끼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멋진 걸로, 새끈한 걸로 바꾸세요. 최고의 이미지 있는 거. 생각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초대장이라고 제가 보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 비밀번호 보낼 거예요. 딴 거는 제가 말로 다 합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보면요. 중간에, 오른쪽 중간에 보면 말풍선 자리 있습니다. 거기서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닥터K 치십시오. 그러면 닥터K 주식방송은 닥터K TV라고 있습니다. 그게도 들어오시고 닥터K 가족방도 들어오십시오. 그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비밀번호 넣으라는 건 제가 알려드릴 거고, 카톡방 들어와가지고는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남겨주세요.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짧은 소개해 주시고, 긴 소개는 메일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성명, 사는 곳, 나이, 직업, 전공, 투자금 규모 알려주시면, 호구조사 하려는 게 아니라요,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약속하셨어요. 자, 보냅니다. 들어왔으면 나중에 이 방송 끝나고 들어오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스민 님이 나가셨나? 잠깐만요. 2분 있다 올게요. 됐네요. 영웅 보고 멋있네요. 됐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계속해서 방송 진행합니다.